달라이라마 14세. 1935년 7월 6일.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로 비폭력 노선을 견지하면서 지속적으로 티베트의 독립운동을 전개해왔다. 티베트 망명정부를 세우고 티베트 헌법을 기초하는 한편 40여 년간 학교, 수공예 공장, 예술학교 등을 설립해 티베트 문화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주력하였다. 이러한 공로로 1989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달라이라마 14세는 티베트족들의 정신적 신앙적 지주로서 평생을 중국으로부터 티베트의 독립을 이끌어내는 데 헌신해온 티베트의 지도자이다. 그는 1935년 7월 6일 중국 티베트족 자치구의 동북부 탁최라는 작은 마을에서 가난한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름은 라모톤둡이며 소원을 이루어주는 여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의 집은 형편이 매우 어려웠으며 농사와 가축을 키우며 생계를 이었다. 1933년 13대 달라이라마 툭텐지아초가 사망하면서 시신의 머리가 북동쪽으로 향하자 그 방향을 따라 곰붐 지역 탁최 마을이 달라이라마가 환생한 곳으로 선정되었다. 당시 탁최 마을에 사는 3세의 라모 톤둡이 13대 달라이라마의 환생이자 14대 달라이라마로 인정되었다. 1940년 제14대 달라이라마 텐진 지하초로 포탈라 보타나게에서 즉위하였고 정식명으로 잠필 아왕 룹상 2세 텐진 갸초라는 이름을 받았다. 포탈라 궁에서 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라모 톤둡은 달라이라마로서 티베트의 통치자가 되었지만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치적 권한을 부여받지는 못했으며 두 명의 수상에 의해 국가 운영이 이루어졌다. 1945년 티베트는 중국으로부터 독립하였다가 1949년 마오쩌둥 무택동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우고 티베트 정부에 대하여 중국의 일부로서 지역자치를 권하였으나 티베트인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완전한 독립을 주장하였다. 그러자 중국은 1950년 여름 무렵으로 창두 창도를 점령하였다. 달라이라마는 어쩔 수 없이 중국의 화평해방 정책을 받아들여 1951년 5월 티베트 협정에 조인한 뒤 1954년 티베트 지방정부 주석, 전국인민대표대회 티베트 대표, 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그러나 1959년 3월 티베트에서 반중국 반란이 일어나 총 12만여 명에 달하는 티베트인들이 학살되고 중국군에 의해 6천여 개의 불교 사원이 파괴되자 국제적 지원과 티베트 독립운동을 지속하기 위해 인도로 망명하였다. 이어 인도 동북부의 히말라야 산맥 기슭인 다람살라에 티베트 망명정부를 세우고 1963년 티베트 헌법을 기초하는 한편 40여 년간 학교, 수공예 공장, 예술학교 등을 설립해 티베트 문화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주력하였다. 특히 비폭력 노선을 견지하면서 지속적으로 티베트의 독립운동을 전개해 결국 1959, 1961, 1965년에 걸쳐 국제연합총회에서 중국 정부를 상대로 티베트의 인권과 자치권을 존중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하였고 티베트의 무장 게릴라 조직인 칸바의 대중국 무력투쟁 노선을 반대해 이를 해산하는 등 세계 평화를 위한 비폭력주의를 고수하였다. 이러한 공로로 1989년 노벨평화상을 받았고 그 외에 루스벨트 자유상, 세계안보평화상 등을 받았다.